원래는 편의점에 그냥 처음에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편의점을 알아보면서 네. 다이소도 봤어요. 동영상을 몇 개 봤는데 다이소는 끝났다. 마지막이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코스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수도권이나 저희 부산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시기가 있어요. 쭉 들어왔다가 또 일단 코스가 다 돌아가면 증차가 있다가 또 이제 센터에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시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좀 편의점을 원하셨다가 저희가 선탑 다 해드렸고 네. 상담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이소 선탑을 하고 이제 가까우셔가지고 이제 오셔서 이제 상담하는데 네. 다이소에 대한 부분은 궁금한 거 다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쏠린 게 지금 다이소 쪽으로 쏠리신 것 같은데 다이소는 생각도 안 했는데 네. 다이소 오늘 하면서 뭐 이것저것 네. 얘기도 들어보고 저의 상황에 또 몇 가지 추가할 거랑 같이 해보니까 훨씬 낫겠더라고요. 다이소가 네. 그래서 이게 낫겠는데? 라는 그렇죠. 상황 그리고 나오기 전까지는 또 다른 일을 하다가 생기면 그때 들어오려고 제가 설명드릴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 지역이에요. 지역 사장님께서 거리가 가까운 편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근데 저희가 뭐 거리가 멋인데 억지로 하셔라 라고 하는 회사도 아니다 보니까 사장님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일단 이거는 일단 다음에 보여드릴 거고 기본적인 다이소 상담 그때 이거는 상담 신과장님이 해주셨어요. 네. 기본적인 건? 네네네 알고 들었어요. 계실 거고 네. 조금 디테일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다이소 같은 경우 수도권은요 그만 야간이 있겠잖아요. 그거는 오전 배송이라고 보시면 되고 야간은 저녁 배송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 대략적인 시간대가 한참 끝나면 이동하실 거고 그래서 보통 3에서 4점포, 3에서 5점포 정도 가는 건데 어떤 거는 2점포 가는 경우도 있고 2, 3, 4, 5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평균이 3점포, 4점포 네. 10시에 5점 배송은 배송 끝이죠. 근데 간혹 10시 넘어서 끝나는 매장들도 있는데 많지는 않고 이런 거예요. 제가 6시부터 10시에 하차가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럼 무조건 6시부터 10시인가요가 아니라 어떤 기사님은 3점포예요.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데는 7시 30분에 첫 집 뭐 8시 반, 9시 이렇게 있어요. 사람마다 코스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 상차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뭐 12시 들어오나요? 어떤 분은 2시, 4시 뭐 이렇게 들어와요. 네네. 근데 간혹 야간은 오전에 들어와서 상차하는 경우도 있어요. 10시부터 한 12시 사이에. 이게 1차수라 그러는데 네. 이런 시간대에 들어와서 저녁에 배송한다. 오늘 선탑하신 사장님이 이렇게 전인 상차한 거예요. 네네. 상차 끝나면 집으로 가셨다가 네네.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이 시간대에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네. 어차피 일요일 날 쉬시는 거 아시고 그것까지 안 해주셨죠? 일요일 쉬고 공휴일도 쉬고 차량 뭐 괜찮다라고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쉬는 날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센터에서 정해줄 거고 명절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뭐 개천절이나 뭐 네. 한글날 때 쉬잖아요. 일을 하시게 되면 특별 배송비라고 해서 센터에서 규정을 정해줘요. 다이소 같은 경우는 또 좋은 거 일을 시작했어요. 지휘기사님으로 3개월, 4개월 차에 차량 정비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센터에서는 이거예요. 사장님들 배송에 문제 없게끔 이제 차량 정비는 하루 유급을 드릴 테니까 정비를 미리 하세요. 네. 안전상 또 배송에 문제 없게끔 그런 부분 강력히 추천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설명드릴 거는 뭐 여기 1하실 편한 시간 3.5톤은 광폭으로 5천에서 5.2톤 길이가 적재함의 길이가 그런 건 나와야 돼요. 이 정도 맞추는 게 가장 효율성 높고 센터에서 원하는 규격인 거, 재원인 거예요. 넓이, 폭, 여기 다 써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남사센터 거고, 요거는 안성센터 거예요. 지도상 보시면 별 파란 거 있죠? 네. 요게 안성센터. 남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잖아요. 네. 권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이렇게 중북부 지역, 서울부터 파주, 경기도 중북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까지. 서울까지 다 가는 거예요. 남사가. 그럼 안성은 평택, 화성, 시흥, 안산, 인천, 김포, 강화 이렇게. 서해안 쪽 있죠? 사장님이 지금 김포시니까 애매한 거 하나. 다이소는 이렇게 A코스, B코스를 받아요. 월수금, 화목토. 예를 들어서 A코스를 안성센터에서, 안성에서 먼 곳, 인천, 김포, 강화가 되겠죠? 네. 화목토는 센터 기준으로 짧은 곳을 주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거를 이틀 평균을 해가지고 대부분 기사님들 비슷하게 맞춰요. 네. 평균, 이게 균일하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평등한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장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장님도 김포라고 해서 아쉬운 건 딱 하나예요. 센터랑 멀다. 근데 코스가 가까울 수 있지만 요것도 나중에 1년, 6개월, 6개월이나 1년이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변경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뭐 네. 감안하고 있고요. 추가로 할 일에 대비하면 굳이 뭐 이 센터가 여기라도 관계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여기서 어차피 와서 싫고 모든 게 어디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쵸? 네.
뭐 출근 거리만 조금 멀다 뭐 이거뿐이지. 근데 새벽이니까 차는 안 막히겠죠. 그렇죠.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사장님이 막 거리도 계산해봐야 되고 어차피 지금 당장 결정하실 거 아니니까 계속 저랑 소통하면서 이제 코스라든가 아니면 거리 센터 이런 것들은 얘기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는 어쨌든 바로 사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네. 다른 것부터 하면서 네. 대기를 할 건데 네. 좋고 나쁘고 떠나서 네. 나오면 바로 해주시면 좀 바로 할 의향은 있어요. 오늘 손톱 잘하셨는데? 네, 의향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상대로 잘 되면 네. 근데 아직까지 제 계획일 뿐이라 그게 이제 잘 짜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보면은 이제 사장님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다이소 운송료 남자센터 거, 남성센터 거예요. 어차피 이거 3종 오톤 보실 거니까 네. 이거 보시면 돼. 그리고 금액은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보시면 되고 차를 살 때 그러면 순서가 네. 등록을 하기 전에 어쨌든 넘버를 협의를 해서 가야 되겠네. 이게 아니요, 오늘 넘버를 먼저 넘버를 할 수도 없고 사장님 차를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게 결정되잖아요. 지금 그 차 이미 넘버가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차는 사장님 마음에 드셔서 해주셨다. 네. 저랑 계속 소통을 해줘서 제언만 맞으면 오케이 됐어요. 네. 그럼 사장님이 차 이거 하고 싶어요, 계약할 거예요 라고 하면 등록 증이랑 그 매매상 딜러분 그 명함처가 받아서 네. 이제 넘버사 쪽으로 이제 요청을 해요. 등록 증 보여주고 아 요런 연식이고 요런 차를 지금 저희 기사님이 한다 붙일 수 있는 넘버를 확인해서 네. 있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그 A 업체가 없다 그럼 B 없다 네. 그럼 C로 가는 거예요. 뭐 준다니까 차라리 기왕이면 그쪽으로 하려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그렇죠. 크게 의미는 없어요. 지금 저희는 이제 기사님들이 와서 차 준비도 하시고 하니까 네. 소통은 하겠지만 차 재원이 되는 것 때문에 네.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저희도 운송사다 보니까는 워낙 업체들이 많으니까 네. 혹시나 이런 차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세요 해서 그냥 사장님이 해서 사장님 가서 막 보시고 괜찮으면 하시면 되고 아니다 하면 안 하셔도 돼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저도 어차피 하나요. 차는 보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 그럼요. 진짜 차는 누구 믿지 마세요. 네. 그냥 본인이 보고 발품 팔아서 하시는 게 답이에요. 근데 저는 절대로 강의 안 드릴 거예요. 아니면 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지만 네. 차장님 이쪽에서 또 뭐 괜찮은 메모리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도 이제 네. 그거 보고 당연하죠. 네. 지금부터라도 알려주시면 좋죠. 네. 저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차 알아보러 다닐 네. 거거든요. 네. 있으면 연락 바로 드릴게요. 네. 차장님 제일 고민하셔야 되는 건 거리예요. 그거는 이미 거리. 뭐 끝났어요 저는.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와야 되는 상황이고 먼 거 가까운 거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혹시 중간중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아, 그 키로수 맞춰서 4, 50km 정도 네 맞춰서 있어요.